난곡 일대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최근에는 시립도서관 건립도 결정됐는데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이 난곡 권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편한 교통 환경과 부족한 문화시설, 난곡 권역의 현주소입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각종 인프라 구축에 나서면서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그 변화의 중심지는 바로 이곳 신봉터널과 옛 금천경찰서 부지입니다. 2010년 착공했으나 예산과 진입로 수정, 보상 등 복합적인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신봉터널. 어느덧 30%가량의 공정률로 차근차근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대 정문 앞 제2공구의 공정률이 45%. 이보다 다소 늦게 공사가 시작된 난곡사거리 인근 제1공구의 공정률이 15% 수준입니다. 완공 목표 시점인 2023년 말 신봉터널이 개통되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로 교통량이 분산돼 남부순환로 1교통량이 현재 11만 5천 대에서 7만 7천 대 수준으로 약 3만 8천 대 감소할 거라는 게 서울시의 분석입니다. 그게 뚫어가지고 교통만 분산된다고 하면 누가 싫어할 사람 없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너무나 막히니까. 특히 신봉터널은 삶의 터전으로도 쓰일 전망입니다. 터널 상부 유휴부지에 공공임대주택과 복합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상부부지 유휴부지에 행복주택, 그러니까 사회초년생, 또 신혼부부, 대학생들이 쓸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개발할 예정이며 건설 규모는 280가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공공문화체육센터를 쓸 예정인데 거기에는 수영장과 도서관,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난곡 권역 개발의 또 다른 중심지, 옛 금천경찰서 부지는 어떻게 바뀔까?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주택공급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옛 금천경찰서 부지 5,480제곱미터에 135 규모의 신혼부부 특허단지를 짓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2025년까지 지을 5개 권역별 시립도서관 중 서남권 시립도서관 한 곳을 이르면 2021년 옛 금천경찰서 부지에 짓기로 했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시립도서관의 경우 청년 인구 비율이 40.2%로 전국 1위인 관악구 특성을 고려해 취업, 비즈니스 특화 도서관으로 건립되는 만큼 향후 관악구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낙성 벤처밸리와의 연계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낙성 벤처밸리부터 또 서울대학교가 있고 그리고 구로 디지털 단지까지 그 일대가 창업이나 비즈니스의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모일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그 창업과 비즈니스 기업 정보 이런 그 전문 자료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어서 신봉터널 상부 유휴 부지와 옛 금천경찰서 부지의 공공주택과 문화시설을 유치하면서 주거와 문화 인프라 구축의 토대가 마련된 셈. 특히 문화시설 부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래도 여기 이런 게 큰 게 건물이 들어오면은 아이들이 이제 자라는데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들긴 했어요. 그런 여기 그때 포스터가 이렇게 붙였길래 아, 여기도 이제 좀 개발이 좀 되나 보다. 개발 호재는 신봉터널과 옛 금천경찰서 부지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서 지난 2월 20일 서울시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하며 난곡선의 재정사업 전환을 공식화했습니다. 민자 유치에 난항을 겪던 난곡선 사업을 서울시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 이어나가겠다는 것으로 현재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관건이기는 하나 시가 사업성보다 교통복지에 기초해 난곡권역 개발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제 서남부 지역, 특히 난곡선 뭐니 들어가는 이쪽 지역의 교통난에 대해서 실제로 예전부터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쪽 보면 사실 버스만이 유일한 교통수단이잖아요. 관악 지역에. 그래서 이런 뭐 이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만약에 난곡선이 들어간다고 하면 교통 해소에 어떤 핵심 축으로 좀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지역균형 발전의 기조 아래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 주도의 사업들이 난곡권역의 발전을 이끌 촉매제가 될 것이란 기대감은 큽니다. 다만 이들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개발 사업을 발굴하려는 노력도 병행돼야만 지역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신봉터널과 옛 금천경찰서 부지 중심의 서울시 사업에만 기대는 점적 개발이 아니라 이들 사업을 포함해 일대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면적 개발을 구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이제 뭐 그 교통 편의성이 증대되고 그다음에 문화 인프라가 들어와서 그 지역의 뭐 성장이 증대되고 뭐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라는 것도 우리 간접적으로 그냥 경험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만약에 그 지역에서 시너지 효과를 제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대한 개발 이런 게 이제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당과 낙성대, 신림 등 관악구 타 지역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열악한 여건에 놓여 있던 난곡권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 사업들이 서울시 주도 아래 하나둘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HCN 뉴스 박주현입니다.